반갑습니다. 저는 이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환경재료과학 전공 김현수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온라인 오프라인 사교육이 고등학생들의 생활 양식에 미치는 영향 비교라는 건데요.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사교육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많은 부분이 입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입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의한 반작용으로 사교육이 등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교육도 여러분 대부분도 이 사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한 통계청의 자료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생의 68%가 이미 사교육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고 특히 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의 99.2%가 사교육을 경험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고등학생들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교육이 빚어내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생활에서의 영향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건 역시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입시 문제의 변화나 아니면 학교 형태의 변화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지금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 사교육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또한 제 연구 주제로 적합할 것이라 생각해서 연구 주제로 정하게 되었고요. 이런 사교육이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했을 때 사전적인 의미에서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공교육 외의 모든 교육을 사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강좌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캠프 그런 것들도 모두 사교육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이 연구 발표에서의 사교육은 입시를 위해서 생해지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들, 사적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행위들을 사교육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사교육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사교육이라고 하면 학원이나 과외로 대변되는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정보혁명에 발맞추어서 그 사교육의 영역이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아직까지는 진행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진행되는 단계 속에서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그러한 사교육의 변화에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연구 대상은 처음에는 오프라인 사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생들, 또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는 학생들, 마지막으로 온라인만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연구 대상을 정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세 번째로 별개의 그룹으로 도서 지역에서 전혀 사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가 온라인 사교육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교육을 접하게 된 학생들, 그세 가지 부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분류가 각각의 집단에 대표하는 그런 분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연구 대상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한 대상은 이런 오프라인 사교육만 경험한 학생들 39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로 2006학번 이전의 학생들이라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직 온라인 사교육 시장이 활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원이나 과외 이외의 별다른 사교육 통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학생들은 오프라인 사교육만을 받아왔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을 포함해서 지금의 고등학생까지 그 2006학번 이후에 모든 학생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거의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보여주는 생활 양식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둘과는 조금 별개로 그전까지는 전혀 사교육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도서 지역 학생들, 특히 좀 교육 소외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골, 중소,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온라인 사교육과외 업체 중에 하나인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그 사회 공익 사업으로 벌이게 된땜 주변 지역 학생들에 대한 공익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34명에 대해서 조사하였던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 나머지 그룹과의 비교를 시행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서 다른 여러 자료들이나 논문들을 통해서 현재까지 사교육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되었고 이 방향에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여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후 이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 각각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이 설문지가 총 150장의 회수가 되어서 지금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심층 면담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조사를 통해 연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대다수의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특징인데요. 7시 30분에 등교해서 22시까지의 하교 시간 동안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그 뒤에 학원을 가거나 혹은 집에서 조금 더 보충적인 공부를 한 뒤에 잠을 자는 그런 식의 생활 패턴을 대부분 거의 모든 학생이 보여주었습니다. 특징적으로 여기서 예외가 되는 학생들은 서울 지역에 특히 강남에 사는 학생들이 학원을 가기 위해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4시에 귀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학생들이 이런 생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프라인 과외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 패턴 중에서 별다른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학원 가는 시간과 자습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16시까지의 학교 일과는 주로 수업과 보충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6시부터 밤 12시까지의 시간은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자습과 그리고 학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는 온라인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22시부터 24시까지는 학원이 아니라 다른 온라인 교육, 즉 오프라인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온라인으로 스스로 보충하고 있는 이 정도의 생활 양식 차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생활 양식의 차이가 시간적으로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당황했던 부분인데요. 전 처음에 진행할 때 이렇게 변화된 사교육 속에서 학생들의 생활이 상당히 좀 많이 변화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문제를 가설을 세우고 시작을 하였지만 진행해본 결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밝혀졌기 때문에 당황을 했는데 이 이후에 조금 더 세심한 질문을 하였을 때 학생들의 생활이 그래도 변화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다음과 같은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자습 시간의 활용에 대해서 오프라인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온라인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차이점을 보여줬는데요. 오프라인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자습 시간의 대부분 학교와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해결하느라 자습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정한 스스로의 목표에 의한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런 내어진 숙제를 통해서 자습 시간을 소비하고 있던 반면에 온라인 사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런 자기가 보충하고 싶은 과목들에 대한 인터넷 강의 시청 혹은 자기가 필요한 과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겠다는 그런 시간 관리를 보여주어서 이 내부 활용이 조금 더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온라인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온라인의 특성 때문에 학교에서 다른 수업 시간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업이라고 하면은 그 시간조차도 온라인 사교육에 매진하고 있다는 그런 조금은 충격적일 수도 있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하루에 보통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청을 하고 그에 따른 자기 스스로의 교육을 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의 특성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업보다는 대부분의 수업 시수가 자습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 동기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는데요. 실제로 오프라인 사교육을 받고 있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모님의 강요가 있었다라는 응답이 70%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사교육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89%의 학생들이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자신들이 이걸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오프라인 사교육보다는 온라인 사교육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것이 여전히 온라인 사교육 또한 교수자 중심의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학습자 중심의 완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세 번째 그룹인 사교육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다가 온라인 사교육을 통해서 사교육을 경험하게 된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학생들은 이때까지는 전혀 그런 별다른 목표 없이 그냥 학교를 졸업하면 내나 부모님이 하시던 농사 일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던가 부모님이 하시던 집안에 있는 그런 장사 일을 그대로 물려받는 식의 그런 목표만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온라인 사교육이라는 만남을 통해서 서울대 학생들과의 1대1 개별 멘토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 먼저 다음 시간에 대한 새로운 학습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게 된 결과, 모의고사 등급 향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나름의 입시 제도 하에서의 학업 성취도 향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세 번째로는 그런 결과들을 밑바탕으로 하여서 자신의 목표 대학이라든가 진로를 새롭게 설정해서 학습 목표의 생성이라는 새로운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른 두 부류의 학생들이 크게 이전의 생활 양식과 변화된 점이 없었던 반면에 이런 전혀 사교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던 읍면 도서 지역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경험해 되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긴 이런 중요한 변화는 유의미하다고 생각돼서 앞으로의 연구는 이곳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심층 면접에 동의를 하신 분들의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하였고 어떤 것들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좀더 자세하게 그리고 왜 변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다음부터 보다 더 심도 있는 문헌조사를 통해서 각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변화들 중에서도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을 때그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도 방향 제시가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변화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연구인데 반해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비교가 아닌 각각 다른 대상에 대해서 변화를 비교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변화라는 것이 이전에 공육학번 이전에는 오프라인 사교육을 받았던 학생들과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받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비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연구에 있어서 그게 동일한 대상의 생활 패턴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의미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이걸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역시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 입시제도 하에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그게 다른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게 변화 양상에 대한 조사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는 속에서 일부의 이런 작은 현상적인 변화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의문이 꼬리표처럼 날아들었습니다. 네, 이로써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